사고뭉치 호기심 대마왕 패럿들이 사는 집에 세상에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 고양이가 입양되었습니다. 패럿들은 금방 적응을 하기 때문에 따로 합사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합사훈련이 꼭 필요한 고양이는 얘기가 다르죠. 무지성 호기심쟁이 패럿들과 생각 있는 호기심쟁이 고양이의 합사훈련 이야기 1탄을 시작해 볼게요. 입양 온 첫날, 아직 박스 안에서 새로운 공간에 적응 중입니다. 귀여운 친구가 놀러 왔네요. 제삐? 뭐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제삐. 안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막혀가지고 올 수는 없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라미도 왔어요.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들어갈 수가 없네. 그치, 포기하고 돌아가네. 라미, 오고 싶은데, 그지? 이렇게 막혀가지고 올 수가 없네. 우리 바바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잘 있습니다. 라미 격렬해. 살짝 놀랬어. 아, 쟤네 보고? 라미가 쾅 치는 거 보고 놀랬어. 아니, 쭈글미. 쭈글미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왜 이렇게. 쭈글이야, 너? 땡이야. 라미야, 조용히 해. 갑자기 등장한 이상한 생명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바바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노려보네요. 그래도 궁금은 한가 봅니다. 아직 적응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점점 들어가. 무섭나봐. 너가 훨씬 커. 싸우면 네가 이길걸? 양이와 패럿들은 뜻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서로의 냄새에 익숙해지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럿들의 냄새가 진득하니 묻어있는 이동장 속 담요입니다. 자, 어우 냄새. 오, 패럿 스멜. 가져갈게, 안녕. 패럿 스멜이 진하게 묻어있는 담요를 바바가 자주 잠드는 장소인 닝겐의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얼굴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적응하기 완벽한 조건이지요. 내가 한 마리 동물이 된 것 같아. 역시 바바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낯선 냄새가 나도 굴하지 않고 닝겐의 무릎 위를 차지했죠. 이미 우리에게 패럿 냄새가 배어있었을 수도. 하긴 우리 몸이 패럿 냄새가 났겠구나. 냄새에 대한 경계는 좀 이제 없을 것 같긴 해. 이거 진짜 냄새 심할 텐데, 이 담요. 그러니까. 잘 있어 아주. 잘 있어 아주. 어. 손가락만 보면은 물어. 아씨, 근데 세게는 안 문다 얘도. 응, 하나도 안 아파. 응, 안 아파. 귀여워. 하나도 안 아파. 냄새 적응은 뭐 다 했네, 이 정도면. 신생아야, 방금 태어났어요. 신생아예요. 귀는 또 왜 이렇게 커? 이제 냄새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으니 서로의 얼굴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서로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패럿들은 고양이를 눈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긴 해요. 오로지 바바만 초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어차피 바바만 적응하면 되는 문제라서 바바만 쳐다봐주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때릴라 그래. 제호는 그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고 바바는 눈앞에 있는 검은 생명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패럿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바가 궁금하다기보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겁나 쳐다봐. 오, 하악 거렸어. 하지만 패럿들은 아랑곳하지 않죠. 높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고양이의 여유. 와, 와, 제호 힘센 거 보소, 저거. 힘 너무 세. 이번엔 제삐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 오, 제삐 놀랬어. 오. 오, 제삐는 경계한다. 제삐는 조금 생각이 있어. 꼬리 커졌어, 제삐. 제삐 꼬리 커진 거 봐. 제삐는 확실히 느끼고 있네. 다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얘는 느끼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뭐 세 마리가 왔어. 이번엔 라미.
오늘 하 꺼려. 오늘은 맛보기로 바바에게 패럿들을 조금 가까이에서 살짝 보여줘 볼게요. 얼굴 보고 익숙해져라. 익숙해져. 누나 해봐, 누나. 누나. 누나라고 했지, 방금? 응, 누나. 맞아, 맞아. 이번엔 재우입니다. 바바야, 말 걸어봐, 또. 네. 오, 적극적이야. 이제 화학제 아예 안 하네. 지난 합사 영상 1탄에 이은 무지성 호기심쟁이 패럿과 생각있는 호기심쟁이 아기 냥이의 합사 이야기 2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패럿의 물건을 활용해서 각자의 냄새를 익숙하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잠깐 보여줬어요. 오늘은 바바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벗어나 패럿들의 본거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패럿들의 응가 냄새도 맡고 자신의 냄새도 묻히면서 패럿들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줬어요. 그거 패럿 사료야, 그거. 네 입맛에 안 맞을걸? 이상해.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지? 여기저기 천천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럿방은 사람이 들어와도 패럿들의 꿉꿉한 냄새 때문에 쉽게 적응하기 힘든 공간이기도 해요. 야, 너 그 입맛에 맞냐? 패럿 사료와 고양이 사료가 섞여 있는 건데 위에 뿌려진 고양이 사료만 골라 먹더라고요. 낯선 공간에 와서 바로 뭔가 먹는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적응력 갑인데? 바바는 패럿방을 5분 정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다니고 빨리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나가. 나가세요. 그렇지. 바바가 패럿방을 구경하고 있는 시간에 패럿들도 바바 방에 있었어요. 역시 패럿들은 경계하는 것도 없이 무지성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닙니다. 제발 하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역시나 화장실 모래를 디깅 하더라고요. 제오만 디깅을 열심히 합니다. 패럿들과 악갱이는 이렇게 서로의 공간을 탐색했습니다. 바바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겁나 바닥거리네 진짜. 작작해, 작작해, 임마. 와, 이 힘센 거 봐, 씨. 와, 씨. 이번에는 바바가 패럿들을 직관하면서 맛있는 캔 간식을 먹게 해줘 볼게요. 낯선 존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이나 간식을 먹으면 적응을 많이 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기억을 줄 수도 있고요. 재호가 앞에 왔다. 신경 안 쓰고 밥 먹어. 재호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재호를 쳐다보면서도 계속 간식을 먹네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적응이 되었나 봅니다. 재호. 얘들이 몰린다.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바바입니다. 꼬미가 난리쳐도 그대로 먹는군. 맛있나보네 엄청. 정신 못 차리고 먹는데? 어느정도 경계를 푼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패럿들과 고양이를 한번 접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무 내 말이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제삐제오만. 어차피 제삐제오랑 계속 살아야 되니까. 역시 적극적인 제오입니다. 바바야, 제발 때리지 마. 바바는 패럿들의 적극적인 대시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도망치는데 얘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별로 하악질 않았는데? 근데 방어적인 자세는 좀 취한다. 바바가. Nope. 제비 꼬리 터진 거 봐. 와, 엄청 터졌다. 새로운 냄새 나니까 제비가 진짜 반응이 빠르다. 제우 적극적이야. 똥꼬 냄새 맡아도 적극적. 제비 왜 들어갔어? 숨쓴 집에 들어갔어, 제비. 야, 네가 거기를 왜 들어가? 만났어. 오, 귀여워. 한껏 몸을 일으켜 세워 위협을 해봤지만 무지성 페럿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경계만 하고 있어. 제삐도 적극적이야. 때릴라고. 근데 안 때려. 때릴라고. 엄청 적극적이네. 제삐가 적극적이야. 냥냥 펀치를 엄청 소극적으로 날리네요. 페럿들이 너무 적극적이야. 아무 생각 없어. 무지성이야 페럿들. 고양이가 너무 궁금한 페럿들과 그런 페럿이 부담스러운 고양이입니다. 괜찮네, 이 정도면은. 페럿들은 그냥 궁금할 뿐이고 바바는 조금 경계하고 있어. 똥꼬 냄새 맡는다. 그 와중에 스크래쳐? 둘이는 똥꼬 냄새 맡고 있어. 와, 근데 제우 진짜 쎄. 꼬리도 안 터져. 그러니까 제우가 진짜 쎈 것 같아. 그냥 평범해. 얘도 지금 제삐만 보고 있어. 제우는 안 보고. 야, 제우 이제 겁도 없어. 기지개? 어, 너무 편하다는 뜻 아니야 이거? 목표를 포착했다. 오, 이거 봐, 제삐만 때려. 제삐는 얘 만만해 보이는 걸 아나 봐. 제삐는 만만하거든. 근데 제우는 얘가 겁이 없는 걸 알아. 이거 근데 되게 살살 쳐. 솜방망이야 진짜. 리얼 솜방망이로 툭툭. 야, 제삐만 얘 그래. 오, 오, 냥냥 펀치. 퍽 소리 났어. 근데 재호는 아무 생각 없어 지금. 화장실 침범. 야, 그걸 디깅 왜 하냐? 미친 화장실이야! 아, 들어, 진짜! 똥디깅! 아이씨, 똥을 디깅하고 앉았어. 들어 죽겠네. 야, 거기 지, 걸, 니가 왜 들어가? 야, 쳐맞는다. 아무리 쳐맞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는 제우입니다. 제우 뭐하냐, 근데? 아니, 제호가 아무런 반응 안 보이니까 얘도 조금 하다 마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워. 뭐 때리면 같이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자, 이번엔 여기까지. 딱 10분 정도 했거든? 10분, 오늘은 10분만 만나고 내일은 15분 만나자. 예씨, 얼굴 진짜. 아, 더러워. 화장실 냄새 나, 너 씨. 아, 더러워. 지난 합사 영상 1, 2탄에 이은 무지성 호기심쟁이 페럿과 생각 있는 호기심쟁이 아기 냥이의 합사 이야기 3탄입니다. 합사 이야기 1탄에서는 서로의 냄새를 익숙하게 해주고 얼굴을 조금씩 보여줬었어요. 2탄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줬고 잠깐이지만 직접 만나게 해줬어요. 영상으로는 찍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매일매일 조금씩 페럿과 고양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바바가 성격이 순해서 그런지 하악질은 처음 만났을 때 몇 번만 하고 그 뒤로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냥냥펀치도 장난치듯이 살살 치더라고요. 아주 고맙게도 금방 적응을 해줬습니다. 바바가 방에서 스스로 나온 이후부터는 막아놨던 울타리를 치우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혹시 몰라서 밤에 잘 때는 페럿들을 페럿방에 넣어두고 바바만 돌아다닐 수 있게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바바는 자연스럽게 닝겐 집사들과 함께 잠을 자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런 귀여운 모습을 봅니다. 눈 뜨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아무튼 페럿들과의 합사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되어가고 있어요. 바바가 페럿들에게 큰 적대감이 없어서 페럿들을 매일 조금씩 만나게 해줬어요. 바바가 이불 위에 있었는데 제삐가 찾아왔어요.
이런 소소한 투닥거림 왜 이렇게 귀엽죠? 바바는 의외로 라미랑 잘 놀더라고요. 제우랑 장난 많이 칠 줄 알았는데 라미가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지금도 바바가 뭔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라미가 자꾸 매달려서 앵기고 있습니다. 마치 껴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계속 앵겨. 결국 라미가 바바 목덜미를 무네요. 페럿들은 투닥거리면서 놀 때나 서열 싸움을 할 때 저렇게 목덜미를 무는 행동을 합니다. 라미는 바바에게 왜 이렇게 질척거릴까요? 그래도 바바가 잘 받아줘서 다행이에요. 바바가 그렇게 빤히 쳐다보던 것은 밥을 먹고 있는 제우의 뒤통수였어요. 라미가 그렇게 앵겨붙어도 집중하더니만 페럿 1인자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한 마리의 맹수 같아요. 한참 쳐다보더니 드디어 움직입니다. 아주 살금살금 접근하네요. 라미의 관심에서 벗어나 드디어 근처까지 도착했어요. 야, 그걸 왜 먹어? 야, 그거 네 밥 아니야. 오, 이 동상도 먼저 들어가? 이 정도면 진짜 완벽 적응한 거 아닌가요? 복수하는 거지. 페럿들이 지 숨숨집 들어가니까 지도 복수하는 거야, 얘도 지금. 아, 근데 고양이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제삐 밥 먹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뺏어 먹네? 이 먹는 것도 다 복수하는 거야. 페럿들이 와서 지 물 뺏어 먹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하면서 이제 다 뺏어 먹는 거야 지금. 물 뺏어 먹고. 물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고양이는 복수심이 없대요. 제삐와 바바 투샷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도 이 정도면 페럿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죠? 바바가 페럿들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페럿들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바바가 성격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둘이서 가장 격하게 놉니다. 둘이 절친이 되었어요 아주. 나중에 라미가 원래 주인분께 돌아가면 바바가 심심할 것 같은데 집사들이 더 열심히 놀아줘야겠죠? 아주 즐거워 보입니다. 라미는 다리가 짧아서 입으로만 장난칠 수 있고 바바는 다리가 길어서 겁나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라미는 인파이터고 바바는 아웃복서 같아요. 둘이 노는 패턴을 보면 누가 먼저 공격하고 도망치고 맞은 애가 다시 공격하고 도망치고 또 쫓아가서 공격하고 다시 도망치고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하지만 제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제호는 처맞던 말던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듭니다. 도망친다 바바가. 라미처럼 티키타카가 있으면 좋은데 제호는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치고 치고입니다. 어, 제호 강력해. 아무래도 제호보다는 바바가 제호의 노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배 까고 있는 거 보면 놀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혹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친해진 거 맞는 거죠? 고양이와 페럿이 붙어서 잠을 자는 이런 귀여운 장면을 실제로 보다니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친해졌어요. 냥냥펀치 날리더니 같이 잘 자네. 그러게. 동생 귀 베고 자네. 귀가 눌렸어. 여기서 여기 배. 아이고. 얘는 뭐야? 악수. 젤리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고양이는 원래 발 만지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잠에 너무 취해서 감각이 사라졌나 봐요. 재웠겠어. 재호는 일어나자마자 격하게 바바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하지만 바바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꿀잠을 자고 있죠. 고양이가 이렇게 둔감해도 되는 건가요? 귀는 안 돼? 귀는 안 돼? 너무 간지러워 귀는. 귀여워. 귀한데 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거의. 귀를 파고들어. 아, 근데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바는. 재호가 자꾸 바바 귀를 파고드는 이유는 구멍만 보면 파고드는 페럿의 습성 때문입니다. 아니 귀 안으로 들어가겠어 이러다. 간지럽겠다. 동생 간지럽겠다. 페럿들과 바바는 서로 투닥거리면서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고 있답니다.